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계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거래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거래라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얘네들은 유사한 성질의 종류들이겠죠? 그래서 회계에서 거래를 볼 때 총 다섯 가지로만 봐요. 다섯 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재산하고 관계되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묶어 두고, 갚아야 될 것들을 부채라고 묶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낸걸 자본으로 묶고, 번걸 수익으로 묶고, 벌기 위해서 쓴걸 비용으로 묶죠. 이 묶어 놓은 이 항목들을 용어 정의를 해야 되니까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과 관계돼서 그 계정으로 장부에다가 쓰려고 그러면 상당히 그 장부를 보는 사람이 힘들 거예요. 구체적으로 쓰질 않아서. 상품도 자산이고, 건물도 자산이고, 외상매출금도 자산이고, 비품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고.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자산 계정에다가 다 합쳐서 쓰면 자산의 종류가 구분이 안 돼서 불편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을 만들고요. 이를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계 처리는 이 계정 과목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계정 과목을 외우는 거는 회계 공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 판례서와 계정 과목을 가지고 장부에다 기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면 회계 공부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회계 공부의 기초가 여기서 시작되고 이 부분만 잘할 수 있으면 기초가 끝났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계정을 잠깐 보면은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기록할 그 계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계정의 형식이. 3번 먼저 보세요.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쓰면 되는데, 2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의 형식이 장부가 되는 것이고요. 표준식부터 보면, 날짜 쓰는 부분이 있고, 조교를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쓰는 부분이 있고, 또 오른쪽에도 또 그렇게 있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하나씩 있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왼쪽 부분을. 금액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액을 쓰는 자리 두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왼쪽 부분에 금액 쓰는 걸 차변, 오른쪽에 금액 쓰는 부분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왜두 자리가 생겼냐면 거래의 판례서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로 현금이 입금됐다. 그러면 1월 1일 현금 입금된 내역을 쓰고 금액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쓰게 됩니다. 왼쪽에다. 그 다음날 그 중에서 10만 원 나갔다 그러면 나간 건 오른쪽에다 써야 되니까요. 날짜 쓰고 거래 내역 쓰고 오른쪽에다 금액을 10만 원 써요. 네, 이 방식이 계정식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쓰게 된다면 자산의 증가, 자산 계정이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다가 쓰는 거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쓰는 거죠. 왼쪽 쓰고 오른쪽 써가면서 이렇게. 이게 부채의 계정이다 그러면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에, 즉 부채가 발생하면 오른쪽에, 그걸 갚으면 왼쪽에. 그렇게 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차변, 대변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잔액식은 표준식이 왼쪽 오른쪽 써 간다면 잔액식은 위에서 아래로 써 내려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용할 때좀 편합니다.
그리고 잔액시란 말이 붙은 거는 끝에 잔액란이 하나 더 있어요. 잔액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란인데 이거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쭉 거래가 발생된 것을 써가고요. 금액 쓰실 때 차변대변을 잘 알아서 써야 되죠. 이게 자산이다. 그러면 그 거래가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면 차변, 현금 나가면 대변 이렇게 써가는 거죠. 결산이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그 보고서 작성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보고서에다 작성하고요. 수익과 비용 거래는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에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도 하고, 수익비용 계정을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계정의 형식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회사가 쭉 적어 나가면 걔가 뭐가 되냐면 이제 드디어 장부가 되는 거죠. 장부. 거래를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 적요, 금액 계는 거 있잖아요. 이 거래를 기록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 자리를 계정에서 계정 계좌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계정의 형식이죠. 여기에서 이 날짜, 적요, 금액이 쓰는 이런 자리를 계좌라고 합니다. 계좌.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모든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섯 가지가 있고 그 다섯 가지를 계정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 계정의 형식은 다음과 같으니까 여기다 기재를 하자. 단 기재를 할때그 계정 그대로 기재하면 그 이름을 알기가 불투명하니까 좀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인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요. 그 계정 과목이라는 걸로 장부에다 써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 현금 계정에 자산 계정이죠. 현금 계정이 현금 출납장, 그다음에 상품 재고장, 그다음에 비품 장부, 외상 매입금 장부, 외상 매출금 장부, 접대비 장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세무회계 프로그램은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이두 가지 중에서 후자를 택하고 있어요. 후자가 편하기 때문에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 실기에서 그래서 후자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후자 방식의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있는 그 현금 출납장 후자 방식 거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잔액란 있죠? 잔액식이란 걸알수 있어요. 자, 근데 이론을 하거나 이론 문제 푸실 때는 자, 이 계정에 대해서요, 이 계정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내고자 할때이 부분을 낼때 이걸 그대로 그려서 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그 계정에서 현금을 쓰는 그 금액을 쓰는 부분, 즉 차변과 대변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만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T자형으로 만들어서, T자 모양으로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낼 때, 그 장부를 이제 보여줄 때, 즉 계정의 형식을 보여줄 때,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데서는 이 T자형 계정으로 나온다는 거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이 자리가 이제 계정 계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고, 해당되는 이 계정 형식의 그 계정 과목에 따른 이 장부가 만약에 현금 출납장 장부다, 그러면 현금이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고, 외상 매입금 장부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의 기입 방법은 거래 판류소에 맞춰서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그림으로 보시죠. 자산의 증가는요, 차변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자산 계정을 그렇게 쓰죠. 그래서 자산 계정의 한 가지인 현금 출납장입니다.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만 본다는 것, T자. 이 T자 모양으로 보니까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요. 이게 지금 그 자산 계정의 현금 계정 과목이다. 그러면 상단에다 현금이라고 써줘서 보여줘요. 이 자리에다 이렇게. 이렇게 현금 써서 보여주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산 계정 과목 많은데, 그 계정 과목 거기 위에다가 이 자산 계정 자산 위에다가 계정 과목 쓰고, 그게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 감소되면 대변이죠. 부채면 증가면 대변, 감소면 차변. 거래 팔려서 였던 거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참고로 증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지 나가는 거죠. 이게 생겨야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적다 보면 먼저 증가를 적고 그 다음에 감소를 적는 거예요. 증가가 한 번이라도 일어나야지 감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이렇게 돼요. 자,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 되다가 결산 시에 소멸돼요. 주로 거의 대부분이 결산 시에 소멸됩니다. 그럼 잔액을 잠깐 보도록 하면 자산의 잔액이 어디에 남냐라고 이제 흔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체크, 중요 표시. 자산의 잔액이 남으려면 차변에 들어온 게 대변에 나간 것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서 대변을 뺀 그 금액, 즉 차변에 있는 그 금액이 잔액이 되므로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방법이므로 부채도 보면 부채의 증가에서 부채의 감소를 빼게 되기 때문에요. 잔액이 남아있다면 증가된 게 감소된 것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그 차액이 바로 잔액이 되므로 그 잔액은 대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자본의 잔액은 대변이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각각 그 발생되는 자리가 잔액이 돼야 되니까 비용의 잔액은 차변, 수익의 잔액은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어디에 표시되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 따서 이런 문제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해당된 계정을 이제 기입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이게 복식부기에 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기입 방법을 틀리시면 큰일 나죠. 이 기입 방법 거래 판요소를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자산은 차변에 생겨서 대변에 감소하고 잔액은 차변에 남으며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에 생겨서 차변에서 감소함으로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대변과 차변에서 발생하여 잔액으로 존재하다가 결산 시에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반드시 차변에 한번 적고 대변에 한번 적죠. 복식부기니까. 왼쪽에 한번 적고 오른쪽에 한번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은 항상 차변의 전체 금액, 대변의 전체 금액 똑같아요. 결국 그렇게 똑같게 적어야 되는 게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게 적는다고 그래서 차변을 적고 대변을 적는다고 해서 거래 이중성이고요. 그러면 그 금액이 일치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 일치가 돼야 되는 그 원리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그러고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걸 찾아서 고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 기록과 계정의 마감을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학습할 때는 그 계정 형식 전부 다 보고 하긴 어려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T계정으로 쓴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되면요. 그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므로 해당되는 거래 판류소에 맞춰서 거래를 해당되는 계정에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차변에 기입하거나 대변에 기입을 하겠죠. 이제 기입을 다 마치고 나면 차변 전체 금액과 대변 전체 금액은 항상 같아지고 해당되는 계정별로는 그 금액이 같아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당좌예금 통장입니다. 당좌예금 통장에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이 이월돼서 넘어왔어요. 맨 위에다 쓰게 돼요. 그리고 차변에다 쓰겠죠. 자산의 증가니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당좌예금 그 장부 대변에다가 쓰게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거래가 발생되지 않으면 왼쪽에 들어온 게 오른쪽에 나간 것보다 만 원 크죠. 그 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 이월을 하기 위해서 장부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계정의 마감 이렇게 말해요.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는 왼쪽과 오른쪽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마감선을 긋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은요,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기 이월이라는 단어를 써요. 차기 이월. 지금 부족한 게 만 원이니까 대변에다 차기 이월을 쓰게 되고 두 개의 금액이 일치가 되면 마감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가 다시 되면 장부 맨 위에다가 정기이월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장부는 정기이월이 장부의 맨 위에 나오고 마지막에 차기이월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장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산 장부 봤고요. 수익과 비용은 결산일이 되면 소멸을 시킵니다. 수익비용은 1년만 사용하는 한시적인 계정 과목이고요. 따라서 수익비용과 관계되는 계정들은 결산일이 되면 없애요. 없앨 때 그냥 막 없애면 안 되겠죠. 수익과 비용을 쓰는 이유는 수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그 차액을 알아내서 그 차액이 수익이 크다 그러면은 순이익이 발생된 거고 비용이 크다 되면 크게 되면 순손실이 발생된 거니까 그걸 보고를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그런 계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비용과 관계되는 그런 계정들은요 결산일이 되면 그 계정을 소멸을 시켜야 되니까 손익계정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집합손익인데요. 줄여서 손익계정이라 흔히 말을 말해요. 그걸 사용해서 소멸시켜요. 그 장부 마감할 때 이렇습니다. 임대료를 2만원 받았다. 2월 10일자로. 그러면 결산일이 되면 더 이상 거래가 없다 그러면 이 장부를 마감하려면 차변과 대변이 같아져야 되니까 차변에 2만원을 쓰고 손익계정으로 옮겨서 그 차액을 확인해야 되므로 수익장부 마감하고 비용장부 마감하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수익장부 마감하고 비용장부 마감한 그 차액을 알아내야 되니까 수익장부 마감하면서 그 수익을 갖다가 손익계정 대변에다 옮겨 적어주고요. 자, 비용계정에 급여가 있는데 비용계정 마감하면서 손익계정 차변에다 옮겨 적어줍니다. 그리고 손익계정으로 넘어갔다고 손익계정으로 넘기면서 소멸됐죠. 지금 이렇게 마감되면 이제 사라져요. 이거. 이렇게 손익계정 넘어가고 얘네들은 사라집니다. 두 개가 사라져요. 그럼 손익계정 넘어오면 이제 한눈에 잘 보여요.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이 잘 보입니다. 2만원 벌고 만원 썼거든요. 그러면 번 게 쓴 것보다 만원 많죠. 그 만원이 올해 1년 동안 발생된 순이익입니다. 올해를 단기라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그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그 단기 순이익은 자본에다 포함시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요. 자본에다 포함시킬 때 개인 사업자는 그 자본의 이름 중에서 자본금에다가 플러스 시키고 그 자본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그래서 그 만 원 알아내서 그 만 원을 자본금으로 플러스해서 넘길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이라고 써놓고요. 손익계정을 마감해요. 그럼 이 만 원이 자본금으로 넘어와서 자본금 3만 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만 원을 더 벌어가지고 4만 원이 됐어요. 4만 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쓰게 되는 거죠. 다음 연도 정기율 이렇게 쓰게 되면서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만큼 사업에 쓸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겠습니다. 지금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계속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거래가 발생되면 장부에다가 거래 판례수에 맞춰서 쭉 기록을 해 가시고 결산일이 되면 자산부채 자본은 그 잔액만큼을 차기로 요리해야 된다.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것은 손익계정으로 넘겨서 수익 비용을 소멸시키고 손익계정의 그 차액은 자본으로 넘겨준다.
자본을 넘겨주고 손익계정은 마감되면서 소멸돼요. 즉 수익과 비용을 소멸시키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넘기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요. 그리고 손익계정에 대해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손익계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소멸시키고 그 차액을 자본금으로 넘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거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또 이어서 계속 적어갈 수 있어요. 다음 연도 되면 또 수익비용 쭉 적어가고 수익비용은 항상 맨 위에 전기요율, 차기요율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곧바로 수익비용만 써가는 거고 자산부채 자본은 항상 맨 위에 전기요율 남아있다면 맨 밑에 차기요율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